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첩질을 해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간첩질이라는 것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국정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간첩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이지만 재판 자체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간첩질을 한 사람들이 법원에 나와 가지고 판사들 희롱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가끔은 이건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9번 저질러도 선거 부정을 저지른 놈들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겁니다. 대통령 입 싹 닦고 있고 허우대는 멀쩡한 대통령 입을 싹 닦고 있고 그러니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나라가 어렵게 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사필 기정입니다. 반드시 본인들이 뿌린 대로 죄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은 여기 보니까 오늘 이 간첩 사건이지 않습니까? 간첩 사건이 이제 피고석에서 9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판사가 신원을 묻자 판사가 신원 확인하고 싶으면 그 재판정 판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직접 당신 두 눈으로 확인해라 이 정도가 여러분들 법의 권위라든지 공권력의 권위 같은 것이 완전히 그냥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예. 사건 피고인들이 본 재판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나 9개월 동안 계속 재판을 이제 연기를 시킨 겁니다. 처음 열렸는데 처음 열린 재판도 25분 만에 이제 파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자 피고인 3명은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부가 안투매 중이라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해 마스크를 벗고 일어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환자다 판사님이 와서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라 이 정도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이 개차반이 되어버린 겁니다. 판사고 나발이고 네가 피고인 신분 확인하려면 네가 내려와가지고 네 눈으로 봐라 나는 말하기 싫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간첩 혐의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재판부가 재차 거부하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임의로 퇴정했다. 임의로 퇴정했다는 이야기는 허락도 받지 않고 퇴정했다는 거죠. 나라의 기강이란 것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이 뿌리를 찾더라도 선거 기강이 무너지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도무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간첩 혐의자 함께 빌어야 이러면 재판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일반 시민이 배심으로 나오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하자 항고하고 재항고를 거듭해서 재판을 지연시켰고 대부분이 작년 11월 20일 최종 여러분들 기각을 결정하자 이제 정식 공판이 9개월 만에 여름 열린 겁니다. 그 사이에 감첩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가 됐는가 하니까 보석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작년 9월 19일부터 그냥 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재판장을 맡은 사람이 진재경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입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전혀 아닌 겁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정상적인 국가로 앞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으면 그런 자연 법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간첩들을 무한정 봐줄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2017년 7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아 국내로 들어온 뒤 2022년 9월에 반정부 활동들을 전개한 혐의로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간첩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이 간첩 잡더라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간첩 잡는 임무도 국정원이 안 하고 경찰로 넘겼으니까 뭐 이제 간첩 잡을 일도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허물어진 겁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구성원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만든 그런 단체나 이런 경우는 기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강. 예. 그 기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합법과 불법에서 기강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냥 저는 야, 이 나라가 참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앞으로 얼마나 다른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밑에 하단에 독자 의견을 읽어보니까 지금 제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런 양반들이 대한민국을 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이 땅에서 저 양반들을 뭐 합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102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는데 뭐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9번 해도 여러분들 다 입 닫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간첩 한두 마리 좀 잡았다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 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